은사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제는 사망이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알게 해주고 싶고 받게 해주고 싶은 은사는 뭐예요? 구원. 구원. 여러분 구원이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적어도 이 은사는 다 받은 거예요. 독신의 은사도 은사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결혼도 은사입니다. 그럼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은사를 통해 사용되어줘야 하잖아요. 뭐를 위해서?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서로가 서로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닮은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것. 대를 위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귀한 사명.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신령한 성령으로 주셨다. 성령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사를 적어도 한 가지, 두 가지 이상씩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성령의 은사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목적과 비전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